미국 뉴욕이 물에 잠겼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불과 3시간 동안 한 달치 비가 쏟아졌는데요. 도시 곳곳이 마비되자 뉴욕시는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지하철역 천장에서 강한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물에 잠긴 도로 위엔 쓰레기가 떠다니고 차 절반이 물에 잠겨 우도가도 못하는 운전자는 간신히 몸만 빠져나옵니다. 버스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라과디아 공항 일부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뉴욕시 전역에 최대 150mm 상당의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Wow, this is unbelievable. I never seen this situation happen at and this is crazy. I don't know how they're going to get this water up. 브루클린 지역은 한 달치 강수량인 100mm가 넘는 비가 불과 3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10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입니다. 맨해튼 중심지인 센트럴파크는 자정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127mm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 뉴욕 일대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아이다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뉴욕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If you are home, stay home. If you are at work or school, shelter in place for now.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뉴욕 당국은 내일까지 비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폭우가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